안녕하십니까. 이제 11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낙엽이 막 엄청난 양이 떨어지고 있네요. 저희 집 앞에도 그냥 이것도 치울 생각하면 좀 깜깜한데 또 매년 하는 일이니까 해야겠죠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 9곳, 물론 뭐 사람마다 다 틀리고 잡지나 신문마다 서로 다른 것을 다 선정하긴 하지만 애드리보는 잡지인 타임아웃이라는 잡지에서 선정한 9곳. 대부분 다 제가 많이 못 가본 곳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여기 나온 게 9위의 화이트 마운틴 뉴햄셔. 저는 화이트 마운틴을 많이 가봤습니다. 뉴욕이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는 산인데 동부 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. 그래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이미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다 뭐 최고는 아니겠죠. 그렇지만 아주 자연 그대로 그 뉴햄셔 주 자체가 뭐 인구가 불과 200만 300만 밖에 안 되는 주니까 땅은 넓고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된 주입니다. 그래서 뉴햄셔가 9등에 뽑혔습니다. 8등에는 그 어퍼 페닌슐라 그 보니까 그 캐나다하고 국경이 있는 그쪽에 그레이트 넥 옆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나무가 빳빳하게 우거져 가지고 아주 멋있다 그럽니다. 그쪽은 사실 그 침엽수가 많고 하렵수가 적어서 단풍을 보기 쉽지 않은 곳인데 미시간이 또 아름다운 그런 곳이 호수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. 7위에는 그 뉴욕 업스테이트, 뭐 업스테이트라 그래도 뉴욕 시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. 7, 80마일 정도밖에 안 북쪽에 있는 그 샤완건크 마운틴이 뽑혔는데 이제 캐츠킬 마운틴에서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곳들이죠. 그래서 여기는 뭐 좋은 게 그 산이 그냥 나지막한 산들이 능선으로 쫙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아팔라시안 산맥 아주 그 중간쯤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산 뒤에 또 산 뭐 이렇게 있으면서 보는 그 거리에 따라 색깔이 다 틀리죠. 똑같은 나무라 그래도 멀리 있는 빨간색하고 가까이 있는 빨간색이 틀리듯이 아주 조용하고 또 뭐 한 5분 10분만 차 타고 내려오면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그런 곳에 속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. 특별히 뭐 단풍 시즌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버먼트죠.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버먼트 뉴햄셔 이쪽은 그러니까 동북부 쪽에 그 캐나다에 붙은 쪽인데 아주 뭐 여긴 일단 가장 장점이 인구가 없습니다. 어딜 가도. 그래서 버먼트의 그린 마운틴스, 마운틴스에 S가 붙었죠.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.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.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침엽수와 하렵수가 잘 어울린 미국의 북부 지방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죠. 5위에는 그 단풍 그러면 또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죠. 서부의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오레곤, 오레곤의 콜롬비아 리버 고지, 그러면 거기 이제 콜롬비아 강을 왼쪽에 끼고 오른쪽으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인데, 여기도 역시 참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조금 캘리포니아 쪽이 아니라 워싱턴 쪽이죠. 위쪽에. 그래서 여기 뭐, 다른 때 가도 아름답긴 한데, 그래도 가을엔 특별히 차가 없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4위는 그 영화 덤앤더머 뭐 이런 데 나오면서 유명해진 곳이죠. 그 미국의 최고의 그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, 아스펜 콜로라도. 여름에는 그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열리기도 하고, 그 콜로라도가 전체가 다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산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. 그래서 아스펜 콜로라도는 뭐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겠죠, 당연히. 그리고 또 그 굉장히 고급 리조트들도 많아가지고 놀러가면 할 것도 많고 특히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스키장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근처에 너무 많죠. 그래서 아스펜은 그 미국 사람들이라면 뭐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은
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. 3위는 좀 까다롭고 안 알려진 곳이죠. 미조리는 사실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, 아, 오작 마운틴스, 여기도 아주 그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가? 물론 저는 못 가봤습니다. 그래서 그 근처에는 그 레이크가 있어가지고, 여름에는 그 레이크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산 위에 산장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, 여기는 그 단풍을 보는 모습이 산 위에서 산 아래 그 음모가 착 끼고 아울러 그 사이사이에 단풍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 못 가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네요. 2위는 역시 유명한 그 블루리치 마운틴, 노스캐롤라이나, 이제 이쪽에 산맥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남쪽까지 아팔라시안 산맥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죠. 블루리치 마운틴. 그래서 테네시 지나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참 아름답고 정겹고 또 여기 가면서 차 몰고 가면서 자동차 틀면 대부분 다 컨트리 뮤직이 많이 나오죠. 무슨 팝이나 이런 게 아니라. 근데 단풍하고는 참 컨트리 뮤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컨트리 뮤직 자체가 그 럼버잭이라 그러죠. 그, 장작 패는 사람들, 나무, 로그, 그 자르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듣던 노래라서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좋은 점은 그, 여기는 두 달에 걸쳐서 그 노벤버까지 11월까지 계속 그 단풍이 져 있다는 거, 이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1위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뉴멕시코. 뉴멕시코는 그 남부의 사막지대에 있죠. 근데 그 뉴멕시코 주 북쪽에 있는 데는 산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오스라는 데를 가면 사막 가운데 갑자기 산이 나타나고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단풍이 쫙 가을이 되면 보인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정말 멋있고 또 물론 뭐 남부니까 단풍이 일찍 들겠죠. 9월이면 벌써 단풍 들기 시작하고 10월이면 지고. 근데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좀 예외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이 잡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뉴멕시코. 뉴멕시코 참 그런 어떤 카우보이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인데 단지 카우보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풍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뉴욕 일원에서 뉴욕시 일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에섹스 카운티 코네티컷에 있는 단풍놀이인데 뉴욕에서 가깝기도 하고 2시간 정도 걸리니까요. 또 갔다 오면서 근처에 있는 아울렛몰이나 뭐 카지노에 들려서 저녁을 먹기도 좋고 쇼핑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여기는 그 여기 보시면 sxsteamtrain.com 이라는 데를 가면 됩니다. 여기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차와 보트를 타고 그 단풍을 감상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증기 기차를 타고 SX 카운티 그 기차역에서 쭉 가서 내리면 이 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럼 보트를 타고 길이 없습니다. 여긴 아예. 이 보트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그 호수 위에서 양쪽에 있는 산들의 그런 단풍을 쭉 구경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출입에만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뭐죠? 주말에만 목금토 일요일에만 운영이 되고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.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뭐 $36 정도 했는데 지금은 $40 정도. 그리고 좀 연인들이 가면 디너 프로그램 가면 80불에서 100불 정도, 그 정도 쓰면 1인당, 그러면 아주 그 재밌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모습인데,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가고, 또 기차 안에서 무슨, 열차 강도도 와서 쇼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내리면 이제 배 타고 배는 조용하게 앉아서 호수 위를 잔잔하게 가면서 구경하고, 어디까지 가느냐?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질렛 그 면도기죠. 일회용 면도기. 면도기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
여기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놨습니다. 길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놨는데 이제 그게 성이라고 불렀는데 캐슬 다 헐어가지고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. 거기까지 갑니다. 배를 타고 뭐 성까지는 안 올라가죠. 거기 그 질렛 캐슬이 있는 데가 아주 단풍이 최고 절정이거든요. 물론 여기는 뭐 리스트에는 안 올라 있고 돈이 드니까 또 자연스러운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, 차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곳이 아니지만 그 돈을 좀 쓰더라도 애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가볼만 합니다. 그리고 참 좋은 그 단풍 아름다운 경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 권장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 9곳 알아봤고 또 개인적인 그 추천도 드렸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